집이 낡고 허물어져도 가정 형편으로 인해 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인천시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. 시는 사랑의 집 고치기 2단계 사업으로 사랑과 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93살 이삼순 할머니의 집. 30년 넘게 제대로 수리조차 하지 못한 이 낡은 주택에는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. 비가 오면 온 집안에 물이 새고 낡은 집 전체에서는 흙가루가 떨어져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할머니의 낡은 주택에 희망을 알리는 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. 뜯겨져 나간 지붕을 새로 설치하고 깨끗한 벽지를 바르고 장판도 새로 깝니다. 뭐가 흙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아주 좋지요. 막 자고 나면 이런 데서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한 번 몇 번씩 뜯어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떨어져도 좋잖아요. 깨끗해서 이제 사는 것 같거든요. 기분 좋고요. 약간 좀 하다 보면 또 미진한 것도 막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해드리고 그러는데 뭐 한 옥고 끝 없고 그러니까 뭐 시간 되는 대로 만약에 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더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기분은 아주 매우 좋습니다. 지난 18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사랑의 집 고치기 2단계 사업, 사랑과 꿈 사업 참여 협약식을 맺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삼순 할머니 댁을 방문해 지저분한 벽에 페인트 칠도 하고 실내 단열재 시공도 도왔습니다. 이날 송 시장은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봉사자들에게는 보람이 되며 수혜를 받는 계층에겐 커다란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인천시는 2009년에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벌여 2천여 가구를 수리했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해 5년간 총 2,500가구를 고쳐줄 계획이며 저소득 시민의 따뜻한 주거 환경 마련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.